여기에 심심이라고 표현을 해주고, 그 다음에 폼 태그를 써준 다음에 input type 텍스트의 네임 값은 컨텐트로 써주겠습니다. 그 input type submit을 써주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트의 인덱스 페이지로 가시면 지금 방금 작성했던 심심이의 이 내용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이 하이 쓰게 되면 뭐 아무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한데 여기 이제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. 채트의 인덱스에 물음표하고 컨텐츠는 하이라고 쓰여졌습니다. 헬로 하고 제출하게 되면 다시 헬로라고 작성이 됐죠.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받아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. 지금 당장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배시 창으로 다시 가서 raise g 모델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그 키노트에 보면 아까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채트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자와 내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이거 그대로 해주겠습니다. 채트의 채트 모델에 is man 돌림 그 다음에 컨텐츠의 텍스트 타입으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. 질문할게요. 네, 질문하세요. 그저 모델에 있는 명칭과 저 컨트롤러의 이름하고 똑같아야 되나요? 아니요,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요. 뭐 보통 여기 모델을 채트라고 했으면 컨트롤러 명을 채츠라고 보통 만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그 레이즈의 스캐폴드 같은 그런 애들처럼 좀 데이터형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약속일 뿐이고 그냥 여기서는 우리 마음대로 짜도 상관이 없습니다. 모델명만 제대로 나중에 호출해오면 되고 컨트롤러명은 정말 어떻게든 상관이 없고 그냥 아 이런 컨트롤러 이런 기능이 있겠구나 그냥 스스로 생각만 할수 있으면 충분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 가상의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리스팅 해주는 걸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raise 콘솔을 열어서 방금 채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chat.all 하면 전부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서 에러가 뜰 텐데요. 쭉 에러가 뜨죠.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무슨 에러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보면 no search table, chat라는 테이블이 없다라고 나오죠. 이 이유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make db migrate라는 명령어로 만들어진 그 마이그레이션 파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. 한 번만 해주면 이 틀이 만들어지고요. 다시 raise 콘솔 들어가면 chat all 하면 이제 작동이 됩니다. 에러 없이. 그럼 지금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비어 있을 텐데요. 일단 chat A는 chat new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A라는 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지금 ID도 nil 값이고 isMan도 nil, 컨텐츠도 nil, 그리고 날짜들도 nil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. 여기에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보겠습니다. A의 isMan은 true, 그리고 A의 컨텐츠는 high. 그럼 다시 A라는 내용을 보면 isMan이 true니까 이건 사람이 말했다, 그리고 컨텐츠에 high라는 걸 담았다는 걸 표현해줬습니다. 그다음에 이건 어디까지나 이 객체는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있는 거고요.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.save라는 메소드를 써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이 시작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이 내용을 저장하는 쿼리가 날아가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chat라는 모델의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자 하면 이제 chat ID 1번으로 사람과 내용, 그 사람이다, 내용이다 이런 게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chat.crea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여기에 바로 isMan을 false라 적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hello라고 적어 보겠습니다.
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바로 저장이 일어났고요. 이걸 채트 올로 다 불러와 보면 1번은 방금 사람이 말한 하이가 있고 2번에는 컴퓨터가 말한 헬로가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됐으면